이번에 보여드릴 도배지는 경운궁 준명당에서 확인된 도배지입니다. 지금은 덕수궁이라고 불리고 있죠. 경운궁은 1904년에 대화재가 있었고 1906년, 7년 동안 재건이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다시 만들어진 사례이고요. 지금 이것이 그래서 초배지입니다. 창덕궁의 경우처럼 낙폭지를 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초배지의 깨끗한 종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초배지가 있고 재배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재배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초배를 여러 번 한 뒤에 최초로 사용된 문양지입니다. 대각선 방향이 아니라 가로 세로 방향으로 원형의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가지 문양이 반복해서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문양이 용을 표현한 것이고요. 이 부분이 봉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과 봉황이 같이 표현되어 있는, 그러니까 왕권 구강의 상징성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특색이 되는 도배지인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도배지의 이름이 이 경운궁을 다시 지을 때 기록한 영건의계에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저희가 사본으로 구해놓은 자료인데요. 준명당 도배 소입, 준명당 도배하는 데 사용된 재료들을 쭉 써놓았는데 그 중에 용봉지 280장이 사용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봉지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 도배지에서 용과 봉황이 같이 인쇄되어 있는, 찍혀져 있는 도배지를 확인함으로써 아, 이 도배지가 영건의계에서 말한 용봉지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도배지가 갖고 있는 전체 도배지 중에서 당시 사료에 기록된 유일한 도배지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샘플입니다. 앞서서 보셨던 창덕궁이나 운영궁의 도배지 같은 경우는 청색이 주조색이 되는 반면에 이 용봉지 같은 경우는 초록색을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방색을 표현할 때 사실은 녹색은 청색 계열로 구분돼서 이 녹색 또한 청색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례들 속에서 유일하게 녹색을 자아내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용봉지가 사용된 공간을 생각해보면 이제 고종의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창덕궁의 희정당이나 대조전이 순종의 공간이었던 것과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제 왕실이 폐위된 이후 시기로 추정된 여러 도배지들이 가지는 조형적 특성을 보면 그 주인공의 어떤 지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 왔다라고 하는 점을 흥미롭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동일한 용봉지가 계속 몇 차례 반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색이 발해졌거나 오염된 것인지 아니면 알료의 색상 자체가 바뀐 건지는 좀 알 수 없지만 같은 문양지가 여러 겹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꽤 가까운 시기 동안 반복해서 동일한 문양의 도배지를 계속 재반복 시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러한 꽃문양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용과 봉황이 사용되었던 도배지 문양과는 전혀 다른 서양식의 꽃무늬 그리고 바탕문양 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있고 그 안에 장미꽃 다발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이 벽지는 서양에서 유입된 것이었거나 아니면 그 모티브를 흉내내서 생산된 그런 형식으로 보입니다. 요 다음에 녹색 계열의 꽃 문양지가 보여집니다. 덕수궁의 경우는 굉장히 급속한 변화가 있었던 셈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용봉지와는 다른 도배지가 사용된 계기들이 많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